아들아, 조국을 떠나라. 이것은 8년 전 이탈리아의 한 명문대학의 총장이 이탈리아 최고 일간지에 쓴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있다 해도 저임금 임시직밖에 없어 희망을 잃은 현실을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먼 타국의 이야기지만 M4세대, 헬조선 등 말하지 않아도 암울한 두 나라 청년들의 모습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경기 불황이 눈앞에 닥치면 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거나 해고를 하고 혹은 고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기를 타개하려 합니다. 이러한 경기 불황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죠. 불황을 타개책으로 건설 경기 부양 카드를 꺼냈던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어볼까요? 처음 불황이 찾아온 1990년 당시만 해도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은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춘 경제를 살리겠다며 온갖 사회 간접 자본 투자에 1조 엔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27%로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건설 경기 위주 부양책으로 부채만 키우는 동안 청년은 정부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개발은 잘 되어 있지만 텅텅 빈 도로, 구매력이 떨어져 자동차를 사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운전은 재미있는 것이라고 자동차 면허증을 따라고 격려하는 이 광고가 지금 일본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가 건설 경기에 쏟아부은 그 1조 엔을 청년과 교육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일본의 청년들의 문제는 다시 전 사회, 전 세대의 문제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성장 시대일수록 한정된 재원에서 무엇에 투자할 것인지 제대로 판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에서 29세 청년 5천 명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겠다. 서울시에선 작년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돈을 거저준다며 예산 낭비라는 인식이 많았죠. 하지만 이런 인식을 전환시켜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나미비아. 2008년 한 시민단체의 주도로 가장 가난한 마을을 골라 어린이를 포함한 900여 명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인 부유층들은 반발하며 시민단체에 항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나태해져서 일도 안 하고 술과 마약으로 탕진할 게 뻔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측과 정반대였습니다.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자 마을 주민들은 너도나도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아이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는 것.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자 어린아이들은 학교로 돌아왔고 청년들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소득은 단 2년 만에 118달러에서 152달러로 무려 30%나 늘었습니다. 어린이와 청년 세대에게 아주 작은 힘만 실어주어도 그 투자가 얼마나 높은 수익을 내는지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어떨까요? 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과 열정페이를 강요당하는 현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빚더미에 올라앉는 현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각종 정책 신제품을 개발하는 가상연구소 내일연구소 서울. 이곳에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지역 대학생들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둘째, 사회 문제를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해결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사회혁신 프로젝트. 셋째, 청년들의 취업 알선과 교육, 창업을 지원하고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청년 일자리 센터. 넷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살기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이제 뛰어난 청년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사실을.